드립을 좀 빠르게 전환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릴 거예요. 포핸드, 백핸드, 일반적으로 포핸드, 백핸드 그립 전환을 할 때 우리가 양면으로 쳐야 되잖아요. 그립을 전환하는 기준은 뭘로 그립을 전환을 해야 돼요? 그립 전환의 기준, 손등, 손가락, 손. 양면을 치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많은 분들이 손가락을 이렇게 해서 돌리고 치고, 또 손가락을 돌려서 치고, 또 손가락 돌려서 치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 많아요. 그러면은 손가락 돌릴 시간이 없을 때는 이제 그립 전환을 못하고 백그립을 못 잡고 그냥 이런 식으로 이렇게 치게 되는 경우도 많이 있게 되죠. 그립 전환은 손목으로 해야 돼요. 그러니까 손목을 열거나 손목을 뒤로 젖히거나 손목을 뒤로 열거나 손목을 젖히거나 다시 손목을 열거나 손목을 뒤로 젖히거나 열거나 젖히거나 이렇게 했을 때 동시다발적으로 손가락이랑 같이 그립이 전환이 돼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가 랠리할 때 볼이 왼쪽으로 온다 그러면 손목을 바로 뒤로 젖히면서 그립이 백그립이 만들어지고 또 오른쪽으로 오면은 손목을 바로 열면서 포핸드 그립이 만들어지고 그죠? 포핸드, 백핸드 이렇게 기준이 뭐라고요? 손목으로 그립 전환을 해야 돼요. 타점이 이게 앞에 있는 볼을 기준으로 지금 설명드린 거예요. 타점 앞에 있을 때 뭐 상황에 따라서 볼이 뭐 바깥쪽에 있거나 그러면은 뭐 팔꿈치나 뭐 어깨를 열어서 우리가 면을 만들기도 하죠. 팔꿈치나 어깨를 열어서 또는 뭐 팔꿈치나 어깨를 감아서 또 바깥쪽이나 후위쪽 스윙을 하기도 하고 손가락을 자꾸 왔다 갔다 하고 손가락 왔다 갔다 하고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손가락 왔다 하고 넘기고 이러면 안 되고 아래쪽도 마찬가지죠. 준비해서 손목을 열거나 손목을 뒤로 젖혀주거나 이렇게 해서 그립 전환을 빠르게 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이런 어떤 훈련을 좀 많이 해야 되는 거죠. 알았죠? 준비할 때도 그립을 잡을 때 이런 형태로 잡는 게 아니라 준비할 때도 이런 형태로 약간 잡아요. 그렇죠? 이런 형태로 여기에서 손목을 열거나 손목을 뒤로 젖혀서 전환이 되죠. 근데 이게 이렇게 잡혀 있다 그러면 이거 손목을 뒤로 젖혔을 때 그립 못 바꿔요. 손가락을 돌려서 바뀌어야 돼요. 손가락을 돌려서 바꿔야 돼요. 이런 식으로 잡고 있으면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런 느낌으로 이렇게 엄지와 검지로 이 안쪽 면과 바깥쪽 면을 엄지와 검지로 잡는 느낌 이런 느낌으로 좀 준비를 하는 게 좋아요. 가운데로 뭉툭하게 잡으면 어떻게 된다? 손가락으로 하게 된다. 그래서 우리는 손목으로 해야 되죠. 여기가 약간 공기가 통할 정도의 공간이 있는 게 좋아요. 이렇게 잡으면은 이 엄지와 검지가 공기가 통할 정도의 공간이 생겨요. 그 상태에서 손목으로 잡고 그립 전환을 하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